증시가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안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금리 예상의 압박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성장주와 가치주가 금리 예상기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왜 아크펀드가 금리 인상의 쥐약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장주와 가치주의 기업 가치를 예를 들어서 같이 계산해 볼 건데요.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세 개의 가정을 해 보았는데요. 첫째는 금리입니다. 여기서는 편의상 금리와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비슷하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현금 흐름 변화. 마지막 세 번째로 터미널 밸류 멀티플, 한국말로 잔존가치 배수입니다. 일단 금리가 0%이고 성장주 기업의 현금 흐름은 매년 $1.5 증가하고 터미널 밸류 멀티플은 8로 잡고요. 그리고 가치주 기업의 현금 흐름은 매년 $0.3만큼 증가하고 멀티플은 4로 잡아보겠습니다. 성장주 기업 멀티플을 가치주 기업 멀티플보다 높게 잡은 이유는 간단한데요. 계속 성장하는 기업은 아무래도 프리미엄을 더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원을 현재라고 볼때 성장주 기업은 현재 마이너스 $4만큼의 현금 유출이 있고요. 가치주 기업은 현재 $5의 현금 유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기업의 가치를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장주 기업입니다. 현금 흐름은 매년 $1.5만큼 증가해서 이어텐에 9.5가 되고요. 터미널 밸류는 마지막 해에 캐시플로우 9.5에서 멀티플 8을 곱한 76이 됩니다. 그러면 합계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기업 가치를 10년 동안 캐시플로우 합계를 수년제 가치 NPV로 환산해서 구해보면 $103.5가 됩니다. 참고로 구글 시트나 엑셀에서 NPV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가치주 기업의 가치를 구해보면요. 캐시플로우가 매년 $0.3만큼 증가해서 이어텐에 $7.7가 되고, 터미널 밸류는 7.7에서 멀티플 4를 곱한 $30.8가 됩니다. 캐시플로우 합계는 위 두 열을 더해주면 되고요. 기업의 가치는 10년 동안의 합계를 NPV로 환산해서 94.3달러가 됩니다. 자, 정리해보면 금리가 제로일 때는 성장주 기업의 가치가 가치주 기업의 가치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캐시플로우 변화와 멀티플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금리가 1%일 때각 기업의 가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성장주 기업의 가치는 93.7로 줄었고 가치주 기업의 가치는 87.8로 줄었습니다. 금리가 올라간 것과 기업의 가치가 내려간 것의 관계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가령 국밥 한 그릇 값이 오늘은 100원인데 내일은 200원이면 내일 200원의 오늘 기준 가치는 100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금리가 오를수록 미래연금의 수년제 가치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금리가 2%일 때각 기업의 가치를 계산해 보면요. 기업의 가치는 각각 84.8달러, 81.9달러입니다. 아직까지 성장주 기업의 가치가 가치주 기업의 가치보다 높습니다. 4%일 때를 보면요. 가치주 기업의 가치가 성장주 기업의 가치를 넘어섭니다. 금리가 5%일 때는 그 차이가 더욱 벌어지게 됩니다. 금리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한눈에 보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세로축의 기업의 성장률, 가로축의 디스카운트 레이트,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두고 민감도 분석을 하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기업 성장률은 픽스해 두고 디스카운트 레이트, 즉 금리가 변할 때만 변화를 보겠습니다. 금리가 3%일 때까지는 성장주 기업이, 금리가 4%부터는 가치주 기업의 가치가 높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통상 금리 예상기에는 성장주보다 가치주가 주목을 받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금리 변화에 따른 기업 가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저처럼 M&A나 기업 밸류에이션을 해보신 분들은 너무 단순화시켰고 설명이 다소 장황했다고 느끼실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좀 복잡하고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냥 이렇다 정도의 느낌만 받아가시면 되는데요. 어차피 잘 맞지도 않습니다. 기업 인수할 때 혹독하고 경험 많은 분들이 모여서 집단지성으로 인수할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하는데요. 그래도 반 이상 확률로 틀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기업 인수는 성공했겠죠. 자, 보시는 표는 캐시아크닷컴 1월 21일 기준 아크 전체 펀드의 탑10 종목입니다. 보시다시피 고성장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현재 순이익인지 순손실인지 보면요. 테슬라는 순이익을 내고 있고, 페나닥은 아직까지 순손실, 코인베이스는 이익,
중도 이익, 로크는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손실, 나머지 기업을 쭉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 마크펀드가 안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반기는 편인데요. 마크지를 꾸준히 사고 있는 저한테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학자나 회계사나 사실 주식시장에서 돈을 잘 못 법니다. 그리고 주위를 보면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엑셀 돌려가지고 투자하는 사람 치고 돈 번 사람 못 봤습니다. 그냥 자신의 관점과 철학을 가지고 꾸준히 투자하는 분들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금리나 외부 경제 요소에 너무 관심 기울이지 말고 이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인지, 앞으로 잘 될 섹터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더 집중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